톱스타의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공허함, 모든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삶. 오늘의 주인공 김준수는 한때 조용필과 나오나 못지않은 인기를 구가했지만 노예 계약을 깨고 난 뒤로는 방송에 전혀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100배나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지상파에 10년 넘게 나오지 못하며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김준수는 지상파 음악방송에서 자신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수는 1986년에 태어났으며 이란성 쌍둥이 중 둘째입니다. 어린 시절 그의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고 힘든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 집이 너무 작아 잠잘 곳을 찾는 것조차 어려웠고 화장실도 실내에 없어서 뒷마당에 대나무로 만든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집에는 온수가 나오는 샤워기나 욕조가 없었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찬물로 씻거나 온수가 나오는 공중 목욕탕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결국 이 집마저 없어지면서 어린 김준수는 어머니와 함께 하루는 여인숙, 하루는 모텔 등에서 머무르며 정처 없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준수는 엄마와 함께 외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엄마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며 두 아들을 할머니 댁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어린 김준수는 형과 맨발로 뛰어나가 엄마를 찾았던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떠올리면 너무 어리애숙더니 어린 나이에 불안정한 환기넌 노예에 거여서인지 거의 10개월을 꼬리에 좁을 1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고생하신 끝에 드디어 온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비록 그 집에는 화장실이 없었지만 전 가족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편 그는 음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6살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노래에 대한 열정을 점차 키워나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SM이 주최한 오디션에서 1,500명이 넘는 경쟁자를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하여 동방신이라는 그룹으로 가요계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그가 속한 동방신기는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조용필과 나훈아가 전성기 때 누렸던 만큼 젊은 층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9년 여전히 정상에 있었던 그는 갑작스럽게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속했던 그룹 동방신기의 전속 계약은 13년이었으며 군복무 기간까지 더하면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이 끝난 후 추가 연장을 강요받아 결국 연예계를 떠날 때까지 아니 평생 계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익 배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계약금은 전혀 없었고 활동 중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만큼 큰 인기를 얻었지만 음반 판매 수익 배분율은 멤버당 0.4%에서 1%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는 인기에 비해 지나치게 불공정한 정산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준수를 포함한 3명의 멤버는 법적 다툼 끝에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점은 SM이 그들을 불쾌하게 여겼는지 여러 방송사에 압력을 넣어 김준수와 다른 멤버들이 절대 방송에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가수들이 많이 출연하는 예능이나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는 건 상상도 못했고 대형 연예 기획사의 영향력이 덜한 보도국이나 교양 프로그램에서 가끔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김준수가 팀을 떠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무대에 선 방송은 2015년 EVS 우거의 스페이스 공감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SM 같은 대형 기획사가 이들의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나치경야 단예밤엔 즉시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한 국회의원은 방송사가 이유 없이 이 없이 연예인의 출연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JYJ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김준수는 그 시절 지금처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새 멤버가 자발적으로 팀을 떠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가 독자적으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 가수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팀을 떠나는 대신 그냥 남아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직 젊었고 팀이 최정상에 있었지만 계약 조건을 대략적으로 따져보니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계약이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눈에 보이는 모습은 좋아 보일 때가 많지만 정말로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을 계속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고 가수로서의 활동이 어려워도 보컬 레슨으로 생계를 이어가려는 마음으로 팀을 떠났다고 합니다. 김준수는 동방신기를 떠난 후 방송에 전혀 나오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소속사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한동안 TV 출연은 없었지만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뮤지컬 무대에 서며 일본을 중심으로 콘서트와 팬미팅을 통해 다양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덕분에 팀을 떠난 지 단 1년 만에 수익이 100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방송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사치스러운 소비를 시작했죠. 고급 자동차를 과감히 구입하고 국내에 단 한 대만 있는 한정판 차도 사들이면서 자동차에만 무려 40억 원을 썼습니다. 그의 돈 씀씀이가 드러난 것은 자동차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현고철을 4,800억 원에 분양받았으며 집 내부의 가구와 인테리어는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아랍에미리트의 부호 만수르가 애용하는 제품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 방송에서 공개되자 사람들은 노예 계약으로 팀을 떠나야 했던 김준수가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살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모든 것은 팀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김준수라는 인물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고 흔들렸습니다. 그는 연예계에서 신부님이라 불렸지만 방송에는 전혀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한때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이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즉,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 김준수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값비싼 물건들을 사면서 나는 김준수,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 당시 김준수에게 돈은 단순히 사치나 허영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기 위해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지나친 소비를 보고 정신이 나간 거야. 밥 굶는 사람도 많은데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김준수에게 그 돈은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증명할 수 있었기에 이는 무척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김준수가 한정판을 특히 선호했던 이유는 그가 경험하는 소유 방식이 일반인들과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정판 자동차를 사기 위해 매장에 전화를 걸어 우리나라에 단 한 대 있는 그 차를 구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할 경우 자동차 딜러는 무슨 말씀이신지요? 일단 매장에 방문해 주세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준수가 전화를 걸어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라고 하면 딜러는 그렇군요 언제까지 준비해 놓겠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응대했을 것입니다. 비싼 물건을 살 때마다 그는 VIP 대우를 받으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한정판 아이템에 집착하게 되었죠. 이런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종합 편성 채널들이 생겨났고 그는 여전히 음악 방송에 출연하여 노래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TV 조선과 채널A 등 SM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채널들에서 점점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중파에서는 여전히 단 한 해는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만 종합편성 채널에서는 활발한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준수는 이러한 진솔한 이야기를 외운영의 금쪽 상담소에서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무력감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 외운영 박사는 김준수가 여러 고난을 겪고 성장하면서 흔들리던 정체성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준수가 발견한 정체성은 뮤지컬 가수로서 확실한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모두의 인정을 받는 배우가 되고 나서부터는 흔들리던 정체성이 안정되었고 더 이상 값비싼 물건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김준수는 만약 데뷔 전으로 돌아가 연습생 시절에 자신에게 조언을 할 기회가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미 많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열심히 노력해야만 했고 오직 가수가 되겠다는 꿈 하나만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왔기에 현재는 여유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와 되돌아보는 순간이 있으며 각자 전성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보답이 올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팬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음에도 뮤지컬 배우로서 기회를 얻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팬들과 관객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소속사도 만나게 되었고 그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과 편안함입니다. 예전에는 화려하고 특별한 것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보다 안정감과 편안함을 더 중시하게 되었어요. 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어제보다 더 편안해지기 위해 노력 중인데 욕심을 내려놓으니 하루하루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물론 여전히 도전과 목표는 남아있습니다. 데뷔 후 21년 동안 긴장감을 유지하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